Hem böyle bu kadar baklava çıkmaz. Çıkmaz. Yani o zaman bunu ona bölüyorsun. Fazla açıyorsun. Ama şimdi pakete çıkıyor.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면서 가게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계의 힘을 빌어도 가장 중요한 작업에는 장인의 손과 경험이 필요하다. 작업장에서는 서열이 철저하다. 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치가 아, 문화 박형은 오늘 마음은 예리하지. 장인을 키우는 일이 곧 회사를 키우는 일이란 생각에서다. 아, 그래, 얘 얼마나 지가리였어? 아, 그 얼마나 있어? 지가리였어? 재료가 fazla kalıp kavrulmuyor. 아, 잘 알았어. 예전의 장인이 그래왔듯 혹독한 훈련과 가르침을 거쳐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것이다. 저 짓지 어르신 말이야, 개시면. dikkatli sağına soluna dikkatli kıyına köşesine duru yer kalmasın hadi bay.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tabii ki teknik ve sabırlı olacak yani. En önemlisi sabırlı olması. İşi öğrenmesi için. Sabırlı olması zaten öğrenemez burada. 일을 시작한 지 갓 6개월. 그의 꿈과 열정은 곧 카라쿄의 귤리올루의 미래다. 진리는 çırak olarak burada temizlik yapıyorum o çekbasla. Usta olunca elime oklava alacağım, oklavayla yapacağım. Onu öyle yani. Susuk과정 5년 정도를 지나면 밀가루 반죽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기까지 수많은 실수와 연습이 있었다. çırak gen olduydu. Atamıyordum böyle. Patlıyordu böyle, yırtılıyordu böyle. 엘리메 tutamıyordum elimine. 이젠 어느새 장인이 돼서 가게의 또 다른 메뉴를 책임지고 있다. 아침에 바클라바 대신 판매하고 있는 인기 메뉴다. 그래. 카하와티 için, 사바히 엔메시 için, 사바 칼클드 için, 칼클드 자만 일케레쩍 şey bu. 오전 6시. 먹음직스러운 빵과 디저트가 완성됐다. 완성된 디저트는 작업장에서 매장까지 수레를 이용해 운반한다. 이전에 차를 이용해 다닐 때는 바클라바 모양이 흐트러지기 일쑤였다. Biz bu arabayı zamanında başka bir araba yaptırdık. Aynı düzeni tutmadı. Ölçüsünü aldık tepsilerde şey yaptık. Aynı ölçüde yaptırdık. 이렇게 보통 하루에 20번을 오가는 운반 직원. 힘들지만 바클라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디저트는 맛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이다. 카라쿄의 귤리올루의 아침은 기다림으로 시작된다. Biz her sabah geliyoruz 6.30'da. Her sabah geliyoruz, bekliyoruz açılmasını. Ondan sonra buradan işe gidiyoruz. 문을 여는 7시 전부터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게는 일찌감치 북적거린다. 바클라바는 주로 점심 이후에 먹는 디저트. 그래서 바클라바가 잘 팔리지 않는 오전에 손님을 끌기 위해 뷰렉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이젠 이것만 먹기 위해 찾아오는 단골도 많이 생겼다. 오랜 단골에게 이곳의 맛은 어릴 적의 추억이다. 매장이 조금은 한가한 오전 시간. 직원들이 선물용 포장 상자를 접느라 분주하다. 뭐 나들기리는 fikri.